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 디자인입니다. 자, 디자인 설명 잠깐 드리고 패턴 진행하겠습니다. 목은 지금 좀 많이 파였거든요. 앞목은 별로 안 파였는데 옆목이 많이 파였어요. 제가 조금 덜 팔게요. 그리고 컬러는 보시다시피 플랫 컬러고요. 컬러가 좀 좁네요. 전체적으로 다 같은 사이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깨가 여기거든요. 어깨가 좀 처졌고 옷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매 길이는 입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긴팔이겠죠? 네, 긴팔로 보이고요. 여기 소매 부리가 조금 크네요. 그리고 옷은 전체적으로 큰 옷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거 덧다는 아닌 것 같아요. 덧다는 아닌 것 같고 안쪽으로 그냥 박은 상태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원단을 접어서 눌러 박았고 여기에 셔링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찾아놓은 건데 이제서 올려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가 그 앞에 여기 트임이 있어서 얘를 조금 덜 파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파면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게 지금 반팔은 아니거든요. 긴팔이라서 이렇게 많이 파지 않아도 실루엣이 조금 얘랑 틀리더라도 조금 덜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품은 좀 크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길이는 엉덩이를 덮거나 안 그러면 엉덩이 막 덮은 길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70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패턴 진행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뒷판입니다. 베이직 패턴의 뒷판이에요. 자, 길이 먼저 놓겠습니다. 70으로 할게요. 60, 네, 여기 70이고요. 60cm, 7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목 먼저 할게요. 자, 여기 그래도 제가 3cm는 팔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자, 2cm 뒷목도 좀 많이 팠는데요. 2.5cm 팔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잠시만요. 네, 큰 대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안 쓸 겁니다. 1cm 여기 쳐낼게요. 그 다음에 진동 깊이를 조금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둘레도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 1.5cm만 내려도 좀 크거든요. 자, 1.5cm. 그 다음에 품도 내야 돼서, 자, 품은 제가 3.5cm를 낼게요. 조금 크게 할 겁니다. 3.5cm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뒷품도 낼 건데요. 자, 2cm 낼게요. 저게 이 그 어깨도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드롭이 좀 많이 된 상태라서 2cm 내고, 자, 어깨 2cm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어깨가 조금 어중뛰어서 제가 2.5cm를 내릴게요. 어깨를. 어깨를 2.5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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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가 조금 퍼졌어요. 자, 3.5cm 내시고 여기랑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0.7cm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암홀 재시고 25.4cm. 그 다음에 목 재세요. 아, 목은 안 재도 되겠네요. 이게 블랙 컬러라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앞판 할게요. 자, 여기 길이 좀 재고 나가세요. 길이 몇 cm 내줬는지. 자, 47.8cm네요. 자, 앞판 갈게요. 자, 여기에서 47.8cm 이렇게 하시고요. 옆품은 3.5cm가 내졌습니다. 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 3.5cm를 더 냈네요. 3.5cm 0.7cm 올리시고 여기 앞에 1.5cm 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요. 여기도 자, 진동 깊이 1.5cm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하시고. 아이고, 여기 품을 안 그렸네요. 자, 여기 품을 2cm 냈습니다. 같이 낼게요. 그 다음에 자, 어깨도 2.5cm 내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 주시고, 자, 어깨 지금 제가 혹시 재볼게요. 15cm 혹시 몰라서.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옆목은 제가 복사할 때 이걸 안 그렸네요. 옆목 자, 3cm 내주고, 자, 앞목은 1.5cm만 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자, 여기 단추다는 거는 지금 밑에가 네, 밑에 길이가 한 이 정도 남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허리둘레선에서 약간 내려간 느낌. 자, 요 선으로 하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를 여기 2에서 2.5cm 정도 이렇게 2.5로 볼게요. 요거 5cm. 자, 5.5cm. 요거 2.5cm고요. 요거는 5cm입니다. 요렇게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 셔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2.5cm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2.5cm로 자, 1.25에서 2.5cm를 이렇게 그려 줄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단추는 1.5cm. 자, 여기에서 길이에 따라서 틀려질 겁니다. 3.5cm 위로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거든요. 자, 여기를 재면 24.7cm. 이거를 자, 제가 4로 나눠볼게요. 3으로 나눠볼게요. 24.7, 자, 나누기 3. 그럼 8.2cm 그러면 4개거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24.7 나누기 4로 해볼게요. 그러면 6.2cm거든요. 6.2면 너무 다닥다닥 느낌이 살짝 나요. 조금 작은 걸로 제가 다를게요. 단추를 6.2cm 네. 이렇게 해놓고 단추를 조금 작은 걸로 다를게요. 12mm, 13mm 요 정도. 13mm. 지금 샘플도 단추를 좀 작은 걸로 달았어요. 달기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제가 할게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골선으로 재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서 방향은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이게 패턴은 끝이거든요. 여기 재단할 때 골손으로 해서 조금 여유분을 더 주셔야 되고, 자, 이거는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암홀은 25.3cm,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요, 이게. 자, 가운데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소매를 켜시고. 연결하시고요. 자, 소매 길이는 자, 58에서 마이너스 2.5cm를 제가 깎을게요. 자, 58 마이너스 2.5cm. 자, 55.5cm고요. 그대로 그냥 할게요. 자, 이제 커프수에서 제가 조금 뺄 수도 있겠네요. 55.5cm.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암홀은 25.3cm, 그다음에 이쪽은 25.4cm, 거의 같다고 봐야겠네요. 25.4cm, 그러면 50.7cm거든요. 자, 이거를 자, 50.7, 자, 나누기 4 더하기 3으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15.7cm거든요. 15.7 보이시죠, 다? 자, 15.7을 놓으세요. 15.7, 15.7cm 보시고, 이쪽이 프런트, 여기 100입니다. 자, 뒷판은 25.4cm인데요. 100AH 마이너스 0.7 해보세요. 그래서 뒷판이 25.4라서 그러면 24.7cm네요. 24.7. 자, 이직은 뺐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와서 앞판 24.8cm.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거 이제 외우세요. 5.5, 6cm, 5cm, 3cm. 보시고 두개 연결하시고, 예,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까지 내리겠습니다. 19.3cm. 그리지는 마시고, 여기는 19cm네요. 19cm.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커프수가 4cm. 네, 한 4cm 정도, 3.5, 4, 요 정도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3.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게, 이거를 다줄 수는 없고요. 자, 1.5cm를, 1.5. 이게 여기 둘레가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자, 2cm를 뺄게요. 2cm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커프수 여기에 주름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둘레가 커서 주름이 주름을 많이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얘가 그냥 여기에 살짝 셔링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잠시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둘레를, 이 소매 둘레를 몇 센치일 건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32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면, 자, 38.4cm거든요. 38.4 마이너스 32를 하면 6.4. 네. 38.4 마이너스 32를 하면 6.4, 6점, 네, 6.4가 남네요. 그러면 네, 이거를 그냥 다 쓰고 6.4cm 정도를 이즈분으로 좀 주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둘레가 32라서 약간 큰 느낌이 드시면 줄이셔도 상관없고 나머지는 줄이는 거는 그냥 이 선을 제가 다쓸 건데요. 줄이는 거는 셔링분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위에 그릴게요.
그리고 예, 그려주시고 여기 그리시고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커프수 3.5cm 그려주시고 여기 자 32 체크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식서 방향은 이해가 될 거고요. 이거의 식서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커팅 라인을 잡을게요. 자, 소매 먼저 이렇게고요. 이거를 그냥 이대로 다 쓸 겁니다. 이 선이 잘릴 거고 여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판은 커팅 라인은 요게 됩니다. 일단 커팅 라인을 자르시고 위로 올라와서 자 옆선이 겹쳐서 제가 복사를 하든지 자르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뒷판은 이렇게고요. 얘 잘릴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거고요. 뒷판은 여기는 그냥 골선으로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식서 방향은 이렇게고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라를 할 건데요. 칼라를 목만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여기가 이거고 자 칼라 파인 거를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 100입니다. 뒤집어야 되나요? 어깨를 마주 놓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건데요. 네, 이거를 그냥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를 찝을게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거 플랫 칼라라서 여기 이렇게 깎아주는 거 아시죠? 그 할 때 자 앞중심 목선 그려주시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어깨고요. 한쪽은 반대쪽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다 다시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이 백, 이쪽이 프론트입니다.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 여기가 센터 백 라인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 라인 지금 제가 조금 만지겠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각지지 않게 만들어줘 보시고요. 자, 여기를 잠시만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자, 칼라는 지금 갈라 보이는 넓이는 4.5에서 5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 제가 일단 5.5cm를 잡아 볼게요. 이게 만들면 그래도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서 5.5cm를 뺑 돌려서 체크 좀 해보세요. 자 5.5cm 5.5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책에 보시면 여기 플랫칼라가 여기가 0.5cm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그려야 되고 여기도 그래서 이대로 그냥 라인 잡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거 다 고구로 연결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골선이고 식서 방향은 뒤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얘가 약간 처졌는데요. 이거를 잠시만요. 자, 2cm, 2.5cm를 쳐볼게요. 앞에서 그렇게 하고 얘랑 연결하시고 끝을 약간만 굴려주세요. 이렇게 이 샘플보다 이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같은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여기가 뾰족해져서 사실은 제가 이해한 거는 여기를 이렇게 쳐준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려놓으니까 잠깐만요. 자, 여기를 제가 쳐볼게요. 이거 그냥 하면 비기 싫을 것 같네요. 제가 이해한 거는 요거예요. 근데 여기를 치면 얘가 올라가서 여기를 0.5cm를 저는 내주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다시 그리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칼라는 바이어스 재단 하시면 좋으시고요. 여기가 바이어스가 되기에 재단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앞 칼라를 바이어스로 보고 재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얘가 지금 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바이어스가 어디에 닿는지 그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바이어스로 하면 여기도 얼추 바이어스가 잡힐 거예요. 안 그럼 비바이어스라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패턴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 부분은 재단할 때 하면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